오늘은 제 그 5회차 법문이죠. 예.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유인물 다 받으셨고. 예. 저번에는 이거 기한 줄 모르고 이거 한쪽에 뒤에 비워놓는 거 없이 가지고 앞뒤로 빽빽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경전은 그 옛 어른들은 이제 글을 쓸 때 보면은 부처 불자가 나오면은 한참 쓰다가도 무조건 딱 자르고 제일 앞으로 땡겨요. 불 앞에 다른 거 안 쓰거든. 예를 들어 뭐 불자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부처 불자 나오면. 무슨 말 이해가죠? 그 경전은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목판 보면 한 단 낮춰서는 법도 없고 항상 경전은 제일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로 문법 속이 뭐 맞네 안 맞네 그런 문장에 국한되지 않는 겁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더라도 제일 앞줄에 빈틈없이 딱 땡겨서 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그래 해놨길래 이거는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이랬는데 뭐 그냥 넘어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되면은 뭐 부처불자라든지 뭐 마음심자 이렇게 나오면 항상 앞으로 이렇게 땡겨야 됩니다. 예? 그런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뭐 이제까지 쭉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4회차까지 끝났습니다. 오늘은 5회차인데 학원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제목 차례를 한번 봅시다. 제 1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은 학원 제목 차례 보입니까? 그건 학원 제목 차례로 돼가 있네요. 아니면 1번부터 돼가 있어요? 상은 돼가 있죠. 제 거는 이거 미리 편집했던 게 돼가 학원까지 학원만 돼. 그거 뭐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요? 100 그 저기 학원 제목 차례 있죠. 예, 13페이지 고서 한번 보십시오. 제 5회 도설천에서 보살의 향을 설하다 해놓고 옆에 자향 해놨죠. 예, 자향. 앞에 뭐 정행, 예? 예, 그런 것 쭉 있듯이. 그래서 도설천에서 보살의 향을 설하다 일어났는데 5회차 설법을 도설천 설법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하죠? 금강당 보살의 설법이라고도 하고 십향 법문 설법이라고도 하지요. 그 장소를 잡아서 하느냐, 사람을 잡아서 하느냐 내용을 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은 도설천이라면 금강당 그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도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도설인데 한문으로는 도설이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두설 두설 투시타 원래 도설이 아니고 두자죠. 옥편 찾아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데 이러지 말고 무슨 자를 찾아서 그래요? 도자로 찾으면 안 나오고 뭐로 찾아야 돼요? 상투 투구머리 두자로 나오죠. 예? 네. 보니까 좀 안 찾아봤구나. 아이고 답답다. 이 도자 아닙니다. 이 두자인데 우리는 발음을 도자로 합니다. 혹시나 다 아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한번 한문 불전 성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디 가서 그 도자인지 두자인지 모르면 제가 창피스럽죠. 같이. 자, 도설천이라고 하는 거는 투시타 천이죠. 그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지족 도솔암이라고도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는 해인사 지족암 저기 선운사의 도솔암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말로 또 희족천이라고도 합니다. 희족 도솔천에서는 너무나 세상적인 곤란한 게 없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어때요? 희희낙낙거리고 만족하니까 희족이래 희족 지족 희족 흔히 우리 잘 쓰는 걸로 뭐가 있죠? 오유지족 하는 거 있잖아요. 오유지족. 지족천에 있으면 만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깨어리겠죠. 미륵보살이 이어서 도서천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먼저 수행했는데도 석가모니한테 밀려버린 거잖아요. 의식이 좋겠어. 너무 풍족해서 먹고 놀고 띵가띵가 하다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성불이 석가모니는 쫄쫄 굶고 수행 정진했고
자, 맞든 그런 뜻이고 성도설청궁품 이게 이제 22권이고 그다음에 도설궁중 개참품. 야마 즉 우리가 약창기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도설청궁 개참품이라 하지만 원래 한경 제목에서는 도설궁중 개참품. 그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약창계하고 요거하고 본문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설 궁중 그 도설 성 도설천에 올라가셔 가지고 부처님께서 도설천에 올라가실 때 어디를 떠나지 않으시고 미리 보리수화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보광명전 떠나지 않고 수미정상 떠나지 않고 야마정 야마천궁 떠나지 않고 어디로? 도설천궁의 동시구족 상응입니다. 그죠? 동시구족 상응. 마치 부산 앞바다 물이나 LA 앞바다 물이나 찍어 먹어보면 똑같은 일미평등하다. 동시구족 상응문이라. 비록 DMZ가 있어서 남북이 갈라져도 오늘 밤에 달이 뜨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장 그 달빛이다. 예? 참, 그 달빛. 하여튼, 그래서, 뭐, 도솔천에 가든지, 야마천에 가든지, 뭐, 그 수미정상에 가든지, 전부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요? 보리수 아래에 같이 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의미적으로는 일심 안에서 손오공이 어떤 생각, 이 생각과 본심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희로애락을 돌고 돌더라도 일심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회차 할 때 어땠습니까? 배가 3개 있었는데 그날도 하필 보름날이었어요. 그죠? 배 하나는 어디로? 북쪽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고 하나는 멈춰 있었대죠. 그죠? 그러니까 달이 어디로 따라가세요? 남쪽으로도 따라가고 북쪽으로도 따라가고 멈춘 데는 달이 간 바가 없는데 그렇게 가는 아무리 가고 하더라도 간 바가 없다. 부산으로 가지도 않고 충청도로 가지도 안 했다. 이걸 뭐라 했죠? 체용무방이라고. 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보리수. 보리수. 그죠? 무슨 체냐? 무체다. 진여는 무명이고 모양이 없는 것이요. 무상이다 이거.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무일물을 다른 말로 말해서 진공이다. 그죠? 그런데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으니까 묘유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왜 가능하냐? 이무소독구로. 이무소독구라고 하는 것은 근본 본지 풍강입니다. 예? 그럼 보리수화가 어디입니까?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범 염도 영궁 무념천이라. 무념적시 극락이요 무념적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 그 자리 어디입니까? 시성 정각한 그 자리에 무념이지라. 무념이지만은 다 알기 때문에 무념적시 일체 종진이라. 이해되세요? 일체 종진은 모든 종류에 대해서 무불통지라. 막힘이 없다. 그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무불지나 이사라. 무불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아니하지 않으면은 이미 다 버렸다. 오늘 그 조화를 본문 내 드리는 거 있죠. 그런 뜻이죠. 부처님도 허망한 그림자고 내가 올리는 공양물도 허망한 업이고 허망한 줄 알지만은 열심히 한다. 열심히 어떻게 이무소독거로.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데 이런 30cm 작아지고 태양까지 제일 나면 제일 수 없습니다. 그 자는 모양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 지구의 무게를 제일 나면은 그 저울은 모양 없는 저울입니다. 예? 서포르지 생각까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고 하는 것도 생각 없는 생각으로 알 뿐이다 이거. 짐작 가요? 짐작은 가는데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알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기쁜 소식이라 이게 개변이 아니잖아요.
자꾸 모양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하든지 이렇게 모양 있는 저걸로 가지고는 이게 다려지지 않아요. 모양 있다고 하는 거는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예? 무상지 강명이라 모양 없는 강명. 자, 그래서 도설천도 모양이요, 야마천도 모양이요, 수미정상도 도리천도 다 모양이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모양이 있어요? 중생의 근기가 그러한 것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달걀이 돼지, 달걀이 곧 병아리고 병아리가 곧 어미닭이고, 그죠? 똑같은 놈 아니에요. 젖먹이 그 손녀가 나중에 할매 된다니까. 금강경 오가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손녀가 할매 고작이 입고 있다고. 자, 그래서 도설궁중 개참품에서는 여기는 당자 돌림 보살들이 뭐 무릎에서 강명을 놓고 다 아는 것이고, 금강당 보살을 필두로 해서 경고당, 용맹당, 강명당, 지당, 그 다음에 보당, 정진당, 이구당, 성수당, 법당 보살 이와 같이 열 보살의 찬탄의 개참품이죠. 그러니까 개참품이 설해진 데는 전부 뭐라 합니까? 부처님이 방강을 하신다 했죠. 예? 십행품 본품에 가면은 어디에 들어옵니까? 삼매에 들지요. 예? 그 십행품에서는 십행본문 할 때는 십행품에서 삼매에 들죠. 그다음에 그 삼회차 도리천에서는 십주품에서 삼매에 들죠. 예? 그 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 이제 보세요. 그 밑에 나왔잖아요. 금강당 보살이 보살 지강 삼매에 들다. 그 딱 비교해 보면 그 밑에 거는 보면 타 자재천에서는 금강장 보살이 무슨 보살의 무슨 광명? 대자 한자 더 붙어 있어요. 그죠? 대지 강명이에요. 대지의 강명. 지금 십회향품에서는 뭐 붙어요? 지강산매고. 십지품은 조금 더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 저기, 뭐, 이렇게, 그, 저기, 우리의 그, 저기, 어디, 면세점에 가보면 양주도 이렇게 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또 5대왕 6대주가 와라노? 자, 삼매 들고 갑 삼매 들어야 반드시 뭘 반대했어요? 갑피를 받는다. 그다음에 이제 보살의 열 가지 향은 어떠한 거냐? 제목 보면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향.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떠난 향. 그죠? 그다음에 불계 향, 등 일체불 향, 지 일체처 향, 무진 공덕 향, 수순 경고 일체 성근 향, 등 수순 일체 중생 향, 진여상 향. 무창, 무박, 해탈향, 등, 법계, 무량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살살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뭘 벗어날 수 없다. 전부 순서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력지, 십바람일에 딱 배대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십주도 십바람일이요. 그죠? 십행도 십바람일이요. 예? 십행도 십바람일이요. 그 십행까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할 텐데 여기까지는 상사각이라 그래요. 상사각. 예? 상사각이 뭐죠? 서로 흡사한 깨달음과 흡사하다. 그죠? 시뮬레이션이라 돼. 시뮬레이션. 예? 요건 상사각은 연극으로 치면 아직 본편 올라가기 전에 리허설 예고편. 예? 예고편. 오픈 게임. 본 게임 말고, 그죠? 오프닝 하는 게임. 그건 뭘 하죠? 전주고. 자, 이렇게가 이제 뭐 제 5회차 설법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지읍시다. 자, 도설 천궁 올라가기 전에 요 세 개 간단하게 짚어보면 제 5회 도설천에서 보살의 향을 쓰라는데 제 5회는 도설천에서 누가 금강당 보살이 설법주가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설법주를 짚어보면 1회차는 누구죠? 보현보살, 2회차는 문수보살, 3회차는 법회보살, 4회차는 공덕님, 5회차는 금강당, 6회차는 금강장, 7회차는 세존, 심왕, 보현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8회차는 보현보살, 9회차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필두로 해서 지말법회 가서는 53 선지식까지. 그죠? 예. 그 설법주가 되어 삼품은 뭡니까? 성도설천궁품, 도설천궁, 개참품, 십회향품 이 세 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양을 하기 전에 저 야마천에서 마지막 품이 뭐였죠? 십 무진장 품이 있었다. 그죠? 무진장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죠? 해양할 수 있다. 참 따라해보세요. 생금장. 날생자. 우리는 이 마음의 심장이 이 우단바라가 피는 이 심장을 생금장이라 합니다. 생금장. 우단바라 어디 펴요? 우단바라는 부처님입니다. 꽃을 의미를 했을 때 꽃이지. 어디 우단바라 했다 저기 물잠자리 알 가지고 우단바라를 하면 안 되고 우단바라는 부처님이 우단바라입니다. 이라 현서하니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그죠? 영서하라고 하죠. 영서하. 부처님이 우단바라지 뭐. 꽃 의미를 했을 때 3000년마다 한 번씩 피는 꽃 부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우단바라 이러면 영꽃이라면 누구죠? 부처님입니다. 사자후 이라면 부처님입니다. 원만월 이라면은 부처님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달빛이나 사자후나 꽃이나 이게 상징하는 게 전부 우리 본지 풍광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그 본지 풍광을 깨달은 사람을 찬탄한 수시가 아닙니까? 지규법이든지 언유법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상한 현상에 떨어져가 이게 우단바라 이러면 이상하다 이거지. 우리가 심리로 볼 때 우리 마음의 심화가 꽃이 피었을 때 그때 저 바깥에 있는 연꽃은 사는 우리 마음의 진짜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피 연꽃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청정해진다는 걸 견주은 거지. 그 꽃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그죠? 연등을 달아도 그렇고 연등을 달아도 마음의 심등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예? 경전 항상 이렇게 하암경은 거리 아닙니다. 눈 없는 사람 하암경 어떻게 볼 거예요? 그 사람도 하암경 봐요. 하암경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한문도 한글도 아니에요.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한문이 됐든 뭐가 전해지는 게 뜻이 경전은 뜻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선지식들의 깨달음의 내용을 기술하는 거 아닙니까? 도표를 그리든지 뭐 글 모르는 사람은 그림이라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글 모르는 사람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돼요? 그림 가르치고. 그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소리라도 가르치고. 한경 여기 나오는 본문 뭐 문단 분석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든지 뭐 그 눈도 안 보이고 뭐 코도 막혀버리고 귀도 막혀버리고 귀가 차잖아 그러면 그럼 먹는 거를 잘한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맛있는 거 주면서 이게 함경이다 뭐 글이라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경은 색성향 미촉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글이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논문 분석하듯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수월하니까 안 그렇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본다라면 아 지금 10행품을 하지만은 10주 10행 10행 이런 것들이 글 쪼가리 해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 내 삶하고 직결이 된 오늘 내가 아침에 뭐를 해놨죠? 읽어보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하면은 한 구절도 할 수 없는 오늘 보낸 글은 원행지인데 원행지는 뼛속까지 섬유가 있는 우리의 잡종자를 다 끌어내가지고 무생법인으로 가는 거거든. 아시 빨래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 빨래 하는 정도가 팍 삶아가지고 표백조 해가지고 원상태를 거의 회복하는 이런 상태가 오늘 그 보낸 글 있잖아요. 그죠? 원행지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자기의 삶을 완전히 거치게 그 불길 속에 뛰어 들어가서 흰자가 남을 때까지 그죠? 타고 또 타고 해가지고 숱도 안 돼. 그럴 정도로 완전 연소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글이 정말 아름답고 꽃이 더 꽃다워 보이고 소리가 더 소리다워 보이고 내가 보구나. 확실히 보구나. 생각 말고 이렇게 역력하구나. 듣구나. 내가 듣구나. 이렇게 자꾸 이게 소리입니다. 이게 소리입니다. 이게 소리라니까. 종이 하나 능구는 것도 역력하거든. 우리 무신결에 능구지만은 이게 여지없이 듣는다. 어디 요거는 여지없이 아는 거 요거 마음입니다. 그 사로잡히면 생각이고. 주장자 하도 둔하니까 노인들이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꾸징이 막혔냐? 광 치기도 하고 눈이 이 눈가죽이 이게 아직 덮인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주장자를. 가로로도 들고 세로로도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봐라, 봐라. 시방으로 가득하다. 과거, 현재, 미래도 가득하다. 쭉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쭉 주장도 들었다 나왔다 이러면 이러면은 동서남북이 전부 법무 동서남북이야. 그리고 이 두드리면 어때요? 그게 전부 이 자리구나. 일미진중 함식.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주고받고는 맛이 있어야 될 건데. 뭐하노. 그 흉내는 내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잡았다, 놨다, 확실히 이제 딱 보고 요게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 차이를 알아야 돼. 자, 우리는 뭐 순식간에 내붙더라도 그 마음은 생각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생각은 사팔이라는데, 근데 생각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이 몸뚱이는 마음은 몸뚱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지만은 이 몸뚱이는 송장이라도 대부분 마음이 떠나쁘거나 몸뚱이는 지가 이렇게 지연적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사명년 우분별. 자, 하여튼 뭐 그렇게 놔두고. 여기서 도설천에서 제일 저질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삼품이다, 열두근 경이다 이런 건 아주 낮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차별 인가주의 차별 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죠? 십주, 십신, 십주, 십행, 십향, 등각, 묘각, 그죠? 예. 그러니까 묘각에 올라가서 저 뒤에 두 품은 평등 인가입니다. 무슨 품, 무슨 품? 보현, 행품, 열해, 출현품은 묘각 중에서도 무슨 인가? 평등인가. 모든 보살행을 다 합치면 무슨 행이다? 보현행이다. 그래서 보현행이 바로 평등인이 되고 그러면 뭐가 출현합니까? 열애가 출현하신다. 그래서 열애 출현분이 평등과 누구에게나 공통분모로 보현행을 행한다. 그럼 보현행의 주된 내용이 뭐죠? 보현행품에 골내지 마라. 화내면 죽는다. 화내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그렇죠? 화내지 마라. 보살 수행자는 절대 화내지 마라. 이게 나오죠. 자, 어쨌든지 차별 인가주 중에서 초현, 중현 여기는 어디죠? 상현. 상현은 십향이고 중현은 십행이고 초현은 십주. 그 이제는 범부는 뭐죠? 십신. 십향분을 설하는데 성도설청부문 열애를 청하여 실력으로 감흥함을 밝히고 도설궁중 개참품의 당의 이름을 가진 10명의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탄함으로 함을 밝히며 십향품은 보살이 모양을 따라서 중생과 보리에 해양하는 것과 이걸 갖다 수상해양이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문으로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모양을 여인 보살 이거는 이상해양이라 합니다. 우리 해양 삼처 실원만 하잖아요. 그게 함경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십향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맨날 추근하는 거 있잖아요. 해양 삼처 실험만 하잖아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근거는 십향품. 유치에 나오는 거 어제 병고 위장량이 어실도자 시기정로가 암자지 위작강의 어빈궁자 영덕복작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현 행원품 항순 중생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원하임명 민조제 진제제 저장의 명령표부라미 다 그거는 원생 정토편에 나오죠. 보현 행 그렇죠. 아석소조 제하고 개유무지 탐진지 종신신의 종신의 지소생 일체하금 개참에는 어디에? 보현 행원품에 나옵니다. 또 천수경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에? 보현 행원품에 나오죠. 우리 오늘 이 강의 다 끝나고 마지막 마칠 때 뭐하죠? 아차보현 수생행 무변성복. 우리는 그 아차보현 수생행을 바꿔서 뭐합니까? 강경공덕 수생행. 나중에 또 수계할 때는 수계공덕 수생행. 전부 뭐의 변형이에요? 함경의 변종들이죠. 수계할 때도 서먹고 해양할 때도 강경할 때도 서먹고 그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나도 공양공덕 수생행. 자, 전부 그 함경입니다. 그러니까 함경 저기 보안보살장이래 보면은 뭐가 나온다 그러세요? 처음에는 저는 시간에 약간의 해드린 게 있죠. 생축하고 그 다음에 망축하고 생축과 망축은 뭡니까? 생멸이잖아요. 그죠? 생멸법을 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뭐 박복자 상업자 뭐 어디 여러 가지 다 장사자 자달대라고 해주잖아요. 그죠? 참선자 의단동로 연불자 삼매 현전하는 거 있잖아요. 다 잘대로 해놓고
나중에 망축까지 극락가라 이래놓고 마지막에 연원해가지고 뭐합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이상해양입니다. 앞에 거는 뒤에 게 보리해양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뒤에는 실제 해양이거든 사실은. 예?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요하장 장엄의 동의법 중생들에게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해질 때는 알맞게 조금씩 욕심 많은 사람, 골 잘 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나나저리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감당할 만한 법만 조금만 설해주라고 나와있어요. 하원경 어디에? 입법개품 보완보살장에 보면 나옵니다. 에이? 그 순서대로 우리가 저기 사시축원하고 기도할 때 축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모르게 하는 것과 종성할 때도 뭐 약인용료지 이것도 전부 야마천군 개참품 아닙니까? 그죠? 모든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귀결되어 있어요? 간음시식이든지 하음시식이든지 상용영반이든지 전부 다 어디에? 하음경에서 유래된 겁니다. 하음경. 그만큼 우리나라 불교는 하음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관심 없어서 남방으로 가고 뭐 북방으로 가고 이래 하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런 걸 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자, 중생해양, 보리해양, 실제해양, 해양 삼처의 삼처해양의 실리를 설명한다. 어디에서? 십해양품에서. 그러니까 맨날 우리 해양 삼처 실험만 하면서 어디 나온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 이거 하원경 십해양품이 나오는 거다고 이렇게 딱 보면 된다. 예. 평생도록 하고 그 뭐 모르면 되는 거야 이거. 십신에서 십지까지 연결되는 제위 차별 영수분 중에 상연의 십해양에 해당한다. 깊은 지혜에서 그 줄 쭉 꺼야 되겠죠. 깊은 지혜에서 딱딱 그 시간과 장소에 알맞은 자비가 나온다. 그 지혜가 곧 자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로워요. 아주 무지한 사람은 무자비한 거라 무자비. 무자비하다고 무자비 막 전쟁이나 일으키고 지혜가 없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치를 모르고 지 생각에 도취돼서 살다 보니까 자비가 안 나오고 계산만 나오고 계산 그 십향분이라고 한다. 제5의 자향은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명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진인이고 정말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이건 정말 살아가 있어가지고 소소영영해가지고 어떤 불길이나 물길의 생멸의 사대를 지수하풍 공견식을 따라가지 않는 생명 목숨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 건드려 볼 수 없는 것 담년 묘체는 담년 묘체 담년 묻혀서 그 생사를 받지 않는다 해놨죠. 담념 불수 어 생사. 그죠? 그런 다 불 생 생멸을 따라가지 않는 생명. 그죠? 우리 흔히 참 생명. 요 뭐라 하죠? 마음이라고 해요. 진여라고 하죠. 진여. 거기에 대한 장엄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자비롭게 지혜롭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장엄하는 것이다. 눈을 눈답게. 그죠?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그 앞에서는 이 생명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고 이해는. 그죠? 그렇죠? 장엄은 뭡니까? 그 가치를 더 가치 있게 써먹는 거죠. 볼펜을 볼펜답게 써먹고 불은 불끄는 대로 불끄는 대로 써먹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것을 해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유 궁진을 끝없이 해양한다. 1불, 2불, 3, 4, 5불, 2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 우리 그 보래 진은 하잖아요. 잘 보래, 마이 보래, 보래 진은 악음 일신중. 내 이 한 몸뚱이 요 작은 그 오척 당구의 요 몸 하나가 악음 일신중. 적현 무진신. 해운대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내 분신을 표출시켜가지고. 변제 삼보전 모든 중생이 부처님 같은 중생이 있는 그 곳곳마다 변제 삼보전 그죠? 불법성을 따라서 진리가 있는 곳에 내 이 몸을 어디든지 수행자를 따라가고 부처님을 따라가고 법을 따라가는 곳에 내 한 몸을 완전히 희생 연소시키겠대.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무수하게
존중하고 찬탄하고 매일 그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래지는 악음 일신중 적혐 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 이렇게 수업하니까 심각한 얘기고 그렇지만은 평상시에 어때요? 아, 또 올라가야 되는가 봐요. 천수경 또 쳐야 되는가 봐요. 보래지는 잘 보래지는 네가 보라 내가 보래 이러고 지금 말아보면 그게 안 된대. 이제는 보래지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극하고 지극하게 원만하고 원만한 음성이 되니까 보래지는 학음 일신중 적현 무진신 변제 삼보전 일일 무술의 온발. 그러면 연불 잘하고 못하고보다 정성이 그냥 콱 베개가 묻어나가잖아요. 예? 고춧가루 맛을 아는 것이지. 청양 고춧가루 맛을 뭣도 모르고 아 그거 먹다가 죽는 기다 죽는 게 캑캑 막힌다는 거지. 예. 연불 만들 연불은 완전히 수행의 액기스예요. 참선의 액기스, 지간법의 액기스라고. 제가 또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그 뭐가 있습니까? 저기 향수해례 그런 거 완전 함경이거든. 악음지차 일주향 내 지금 한계피 향을 사오는데 이 한계피 향이 어때요? 변성 무진 향운계. 어떤 데는 악음 청정수 그죠? 나 지금 이 한 사발의 물을 요 작은 걸 그래 한 방울의 물을 받쳐 올리지만은 변이 감로다. 이것이 이 맑은 물과 같은 그것이 변해가지고 내 이게 한 방울의 지금의 일심 한 생각이 그죠? 내 지금 한 생각이 부처님의 무진한 법문으로 변해서 모든 만중생들의 목을 축여주는 그런 걸 지금부터 시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 연불문에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데도 굉장한 것이거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전부 거의 근성이라 근성. 지심 정내가 아니고 시간이 왜 안 가는 거? 시간 언제 가는지 몰라야 되는데 그제. 자 그래서 성도설천궁품에서는 제불을 청하는 서문이요. 성도설천궁 개참품은 참불서라 그죠? 앞에는 청불, 참불 뭐만 이제 이해가시죠? 그다음 십향품에 가서는 지강산매에 들어가서 십향품의 실제적인 뜻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걸 갖다가 자분행이라고 한다 이래놨습니다. 자, 성도설천궁품 짧은 것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